어? 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다. 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니라는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뭐? 몇 번째 배운 거? 두 번째 배운 거. 그래서 뭐 해볼까요? 그렇죠.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다면 그렇죠. Yes, I do. 그다음에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I don't. 2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Oh, yes, I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첫 번째 표현. be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뭐 해볼까요? 자. 저한테 내 사람입니까? 오케이, 이거면 뭐가 떠올라요? 영어 뭐가 떠올라요? 스멜이 생각난다. 맞죠? 스멜이 생각나요? 스멜의 뜻이 뭐예요? 스멜링 이런 거본적 있어요? 스멜링 굿. 굿. 뭐 어쨌든 그래 스멜이 생각났어. 그래서 How is pizza smell? How is the pizza smell? 선생님이 봤을 때딱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멜의 뜻은 이거거든요. How do the pizza smell? The pizza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How do the pizza smell? 틀렸으니까. The pizza 안 만길어봤자 왜 했을까? 삐시라며,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첫 단추부터 틀렸죠. 비동사가 아니고 무슨 시? 하다시 들어있는 거고, 두, 그럼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따지는데, 두에요, 더세요? 뭐 보고 더진 줄 알아요? 더 피자가 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는지는 뭐예요? How does the pizza smell? 이었습니다. 그럼. How does the pizza smell? 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시가 무슨 시를 사용하는지, 하다 시를 사용하는지, 어떤 시를 사용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그만큼 영어에서 중요해요. 스멜은 무슨 뜻이라고? 냄새가 나다예요. It smells good.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It smells good. 좋은 냄새가 난다. 이 뜻이죠. It smells good. 됐습니까? 그러면 스멜은 무슨 시란 말이에요? It smells 이렇게 쓰니까 하다시란 말이고 하다시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까 뭐다?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그것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 It smells good. 그렇지. It smells good. 그리고 D로 시작하는 거 맛있는 배웠는데. 맛있. 그렇죠. Delicious.
It smells delicious. 이런 거.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delicious. 라는 문장도 익혀봤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라는 표현.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두 번째 거 하다시. 그러면 뭐 해볼까요? Where do they? 그렇지. Where do they walk라고 걷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어디로 걸어가는데요? 되겠죠.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그들은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They가 뭐 한다? They walk 한다. 그 공원으로. 공원으로는 어디로 오니까 to the park.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하고 싶은 to the park. They walk to the park. 이런 문제도 살펴봤고요.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요. No. 그렇지. She doesn't read. 그렇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그 책을 읽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는 그 책을 읽니?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이렇게 물어봤겠죠. Does she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중인가요?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뭐죠? 두 번째, 무슨 시? 아다시. 그래서 표현해보면, Does he make, does he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make하고 making의 차이점이 뭐죠? 만들다고, 만드는 중, 그렇죠. 만드는 중이, 어떤 시. 그러면 만드는 중인을 만드는 중이다. 만약에, 바로 묻는 말이 아니고, 그는 만드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 making. He is making. 그러니까 하다시가 아니지요. be 동사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ice cream? 하다시에 ing 했을 때는 만드는 중인입니다. 만드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 만드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he is making이니까 첫 번째가 아니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죠. Yes, he is.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그렇죠. No, he isn't. Yes, he is.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그것은 색이 아니고 낡았어요. It is not new. 그다음 It is old.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새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은 새 거니? 이게 new? No, it is not new. It is old. 낡았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 오케이.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죠? 세 번째. 오. 난 수영할 수 있다? 그렇죠. 양념씨가 들어왔죠. I can swim. 맞아. 오케이. 그럼 난 수영할 수 없다. I can't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수영할 줄 아나? 그렇죠. Can I swim? 하면 묻는 말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거기로 가니?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뭐죠? 두 번째.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니까 그렇죠. Yes, she does. 이렇게 대답하고 가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지우는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요거 있죠.
플래스카드 지금 들어가서 요거 하다시 도와주는 양념씨 8개 테스트 치고 선생님한테 점수 알려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가면 됩니다. 오케이.